국수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아기 때부터 흰 국수머리였어요. 아기 할아버지! 아기 할아버지! 나 아기 할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열 살이 되어도 흰 국수머리였죠. 열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래도? 아니래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흰 국수머리죠. 할아버지! 더 이상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지 않구나. 여봐라,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싸웁니다, 임금님. 바꿔, 바꿔. 흰 국수의 색깔을 바꿔드리겠사옵니다. 국수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쉽고 빠르게 국수의 색깔을 몇 가지로 바꿀 수 있지요. 그 방법을 어서 말해보세요. 네, 그것은 응? 그걸 내가 말하면 숙명은 누가 푸나? 아, 유유. 그럼 그렇지. 부하승이 말해줄 리가 있나? 그럼 멋진 해결 방법을 찾아 부하쌤의 특명을 보라색 양배추와 국수를 준비했지. 여기서 오늘의 특명, 국수의 색깔을 바꿔라. 우선 첫 번째 색깔 바꾸기. 먼저 양배추를 이용해 하얀 국수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바꿔, 바꿔, 푸하하. 양배추로 국수 색깔을? 어떻게? 아, 보라색 양배추에 색깔이 있잖아. 이 색깔을 국수에 묻으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래, 둘을 섞으면 되지 않을까? 양배추를 가늘게 썰어서 국수랑 막 비비면 물들 것 같아. 에휴, 그렇게 섞는다고 되겠어? 일단 해봐야 하는 거죠. 우선 국수부터 삶아요. 이제 보라색 양배추와 삶은 국수를 비비는 거야. 아무리 비벼도 색깔이 변하지 않네. 아유, 그래 안 될 것 같았어. 섞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양배추 쌈 싸듯이 양배추에 국수를 싸는 거야. 꼬꼬꼬꼬. 좋아요. 이번엔 보라색 양배추에 국수를 싸볼게요. 꼬꼬. 전혀 색깔이 안 변하는데요? 어?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자. 아유, 참 이상하네. 한참 더 싸둬야 하나? 그 방법도 아니라고.